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신격호 총괄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비밀금고도 확보했습니다. 재벌가 수사에서 항상 등장하는 이 비밀금고, 이번에는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?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영화 속 재벌가 비밀금고엔 현금 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. 다소 과장된 설정이지만 현실 속 재벌 회장들도 금고를 애용합니다.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 회장의 금고는 집무실인 롯데호텔 34층에 있었고 바로 아래 33층엔 금전 출납 자료를 보관하는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. 압수수색 당시 금고가 텅 비어 있었던 건 자금관리 담당 임원이 여기 있던 현금 30억 원을 빼내 따로 보관했기 때문입니다. 신동빈 회장의 금고는 영빈관이라고 불리는 가회동 자택에 있었습니다. 어른 어깨 너비보다 약간 더 큰 개인 금고로 검찰에 통째로 압수당했습니다. 이런 금고가 주목받는 건 과거 재벌가 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습니다. 현대글로비스 사장실 비밀 금고에선 수상한 돈 수십억 원이 발견됐습니다. DJ그룹 본사 14층에도 회장실에 전달할 비자금을 보관하던 금고가 있었습니다. 특히 이 비밀 금고에 접근하려면 열쇠 두 개와 리모컨, 비밀번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비밀번호하고 주문인식까지 보통은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금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접근을 했을 때 그런 것들 이제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죠. 이번 롯데 수사에서도 검찰이 비밀 금고를 실마리로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SBS 김용태입니다.